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 사채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 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다. 과연 쌍방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는 얼마나 될까? 열린공감TV에서 지난 1월 10일 공개한 쌍방울 관계자의 녹취를 들어보면 쌍방울 대부분의 사내외 이사들이 검찰 출신들로 박을 댄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과 연결됐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양재식이라고 연수원 21기가 있는데 65년생이에요. 23기 윤석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좀 빠르죠. 그런데 윤석열 서울법대 후배란 말입니다. 84학번이에요.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란 사실은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없어요. 게다가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 박영수가 윤석열, 양재식을 모두 특검에다가 끌여다 놔서 유명해진 사람들이고 그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죠. 당시 특검보에 이규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 변호사가 돼서 찾아가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들 지들끼리 다 해쳐먹은 거죠. 그때 한번 파견검사들 이름들 한번 쭉 보세요. 자,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그리고 팀원들로 한동훈, 또 신자용, 양석조, 고영권, 김창진, 또 이복현 검사, 박주성, 김영철, 그리고 문지석 등 화려하죠? 모두 윤석열 직계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회이사로 이남석이가 작년까지 있었어요. 윤진 사건 기억하시죠?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에요. 그때 윤석열이 검사 출신 이남석을 변호사로 소개해줬잖아요. 그 이남석이가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림하고 쌍방울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림에 오연철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오연철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 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수사했거든요. 그거 왜 흐지부지되고 꼬리 자르기만 됐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또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회사에 송찬엽이가 또 사회이사였어요.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 송찬엽. 이 사람은 롯데포도 사회이사도 했어요. 자, 송찬엽이 누구냐? 윤석열과 1960년생 동갑에다가 서울대 입학 동기입니다. 학과만 사회교육과로 한번 달랐을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은
송찬엽이가 7년가량 아마 빨랐을 겁니다. 송찬엽이 2013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 바로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바로 송찬엽. 자, 둘 사이가 어떤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김영현 전 검사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출신이라고.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쌍방울 자회사 IOK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는데 또 거기 사회이사가 이건영이에요. 이건영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쌍방울 그룹으로 확대할 때 사임을 딱 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사회이사로 있다가 둘 다 싹 빠집니다. 이건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수대검 공안통이었잖아요.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할 때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직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죠.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쌍방울 IOK 사회이사였던 겁니다. 쌍방울 기업사 미래산업에도 윤석열 라인이 있죠. 신원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추앙고 선배인 이서공도 KH계열사 IHQ 사회이사로 지내고 있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 내렸을 때 윤 총장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서공, 그 사람도 사회이사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 득실득실해요. 죄다 윤석열 라인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쌍방울이 누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윤석열 라인 사회이사들 다 제껴두고 딱 핀셋으로 두 사람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깃수사라는 겁니다. 타깃수사. 처음부터 타깃을 딱 설정해놓고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그물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수사 통해서 하면 다 걸려요.